배낭 카드가 됩니까 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. 오늘도 한 다섯 분인가 오셨어요. 일주일 전서부터는 10%만 풀렸어요. 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받아야 되겠다.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판매 가격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나쁜 짓 또는 뭐 부도덕한 짓을 넘어서서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. 8월 30일까지 이게 시한이 정해지고 또 해당 시군 내에서 다 사용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겠지. 뭐 바가지를 씌워도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조금만 더 생각하면 8월 31일이 지나면 다시 원래 소비 행태로 되돌아갈 텐데 그들이 이번 기회에 그런 불이익이나 배신감을 느끼고 8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인데